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중입니다. 분기점으로 나갑니다. 내서 분기점 마산 근처네요. 네. 아, 근데 앞차는 좀 가까워요. 좀 거리 좀 뛰어야 될 텐데요. 저러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어떨라고요. 블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. 엄청 큰 트럭이에요. 잘 가다. 앞차가 빠지네요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런. 에헤. 저 앞에 가는 트럭이 비상등이라도 좀 켜줬으면 좋았을 거를. 에이, 참. 저 차는 저기 왜 저기 서 있었을까요? 사연을 이렇게 됐습니다. 차가 서 있고요. 차가 서 있고 이 차가 들이받고 뒤에 차가 또 들이받아서 한번 들이받고 또 들이받아서 밀리면서 쿵쿵 삼중추를 사고. 이 승용차는요. 저기 서 있는 이유는 길이 헷갈려서겠죠. 뭐 왜 서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남해고속도로 분기점 이렇게 나가는 데는 제한속도가 100보다 떨어지죠. 이렇게 커브가 있으니까 제한속도 60입니다. 저는 14톤 화물차고요. 그 당시 5톤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중에 5톤 화물차가 1차로 빠졌어요. 근데 거기에 승용차가 있었습니다. 너무나 빵한 브레이크 끝까지 밟아왔지만은 제동 보조장치도 작동했지만은 결국은 사고로 났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서 또 20톤 트레일러가 꽝 들이받아서 한번 꽝꽝 또 했는데요. 아, 백대영 주장하면 하나요?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경찰과 우리 보험사는 뒤에서 들이받아서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길을 잘못 들어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왼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냥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죠? 잘못 들은 돌아 나와야 돼요. 만약에 뒤에서 긴급 그 보조제, 긴급 제동 장치, 네. 그 A, Autonomous Emergency Brake System. 네. 그거 작동 안 됐으면 AB 작동 안 됐으면은 그대로 밀고 어떡하려고요. 네. 그건 만약 잘못 들으면 나가서 한 번 돌아와야 됩니다. 이번 사고. 앞차는 내가 서 있는데 왜 뒤에 들이받았느냐. 뒤차 100%다라고 주장하는데 투표해 보겠습니다. 과연 뒤차 100%일까요? 1번. 그래,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뒤차 100%다.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갔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거기 고속도로잖아. 제한속도는 60이라 하지만은 살짝 커브길에서 그 나가는 길에 거기 서 있으면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? 그리고 비상등 켜고 있었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차가 옆으로 빠질 때 빠지죠? 빠지는 순간! 아이고, 아무것도 없이 서 있으면 어떻게 여기. 에이, 참나. 이란.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서 있으면 안 되죠. 자, 그러면 블박차. 뒤에서 또 들이받은 트레일러만 빼고요. 블박 트럭하고 요 앞에 14톤 트럭과 앞에 흰색 승용차의 관계. 들이받은 차 100%다. 1번. 들이받은 차 잘못이 한 뭐 70%다. 2번. 들이받은 차랑 앞차는 똑같다. 5대5. 3번. 아니야. 앞차 잘못이 더 커. 앞차 잘못이 한 60, 70이야. 4번. 투표해 보겠습니다.